오케이. 토마호크 메인보드에서 테스트했을 때는 분명히 4300클럭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Z690 엣지 제 메인 컴퓨터 메인보드에 넣으니까 4100클럭에서 통과를 했어요. 내장 그래픽도 활성화되어 있고 USB 장치도 여러 개 끼워져 있으니까 그거에 영향을 받았겠지 하고 막연히 생각을 했는데 소켓 가이드 때문에 램 오버클럭에 영향을 받은 거라면? 그럼 나도 메인 컴퓨터에서 이제 4300클럭? 그렇지. 내 오버클럭이 잘못됐을 리가 없지. 이것이 분명 다 소켓 가이드의 소행이다. 메인 컴퓨터 이제는 다시는 뜯을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하지만 인텔 순정 소켓 가이드로 가면 4300클럭? 그건 못 참지. 과연 이번에도 써멀그리스 교체 영상이 될 건지. 아니야 아니야, 그럼 불길한 생각을 하면 안 돼.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 아십니까?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벗겨낸 써멀그리스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중간 부분은 잘 붙어 있었던 걸로 보이고 CPU 부분도 중간 부분은 잘 붙어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요. 소켓 가이드 제거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거, 반드시 손으로 CPU를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소켓 가이드를 떼야 됩니다. 소켓 가이드 순정 분리해 보신 분들은 이 나사가 의외로 헐겁게 조여져 있다는 거를 기억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돌리다가 안 돌아갈 때까지만 조일 거예요. 안 돌아갈 때까지 이렇게만 조일 거예요. 그리고 설명에 있던 부분이 소켓 가이드가 그냥 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움직여요. 이렇게 왼쪽으로 치우친 상태에서 이렇게 조립을 해도 안 되고 오른쪽에 치우친 상태에서 이렇게 조립을 해도 안 되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중간으로 잘 맞춰서 조립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그대로 내려서 오케이 결합 완료. 이렇게 하고 최대한 수평이 되게 수직이 잘 되게 유지를 해서 손으로 안 돌아갈 때까지 이렇게 하고 선정리를 하면 됩니다. 파워 온! 그치? 오케이, 뭐... 온도? 101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4300클럭만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나? 모르겠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이번에는 제 메인 컴퓨터 자리로 옮겼어요. 제가 사용하는 모든 USB 장치 다 끼워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제까지 나왔던 최고의 결과 4300클럭이 가능했던 건 토마호크 메인보드에 소켓 가이드를 장착하고 LS720 쿨러를 달았을 때 4300클럭이 통과를 한 거니까 똑같이 소켓 가이드를 장착하고 LS720 쿨러를 그대로 메인 컴퓨터 Z690 엣지로 옮겨오면 4300클럭이 통과가 된다? 어? 되지 않을까? 그거 기막힌 생각인데? 으쌰! 여기에 다시 소켓 가이드를. 오케이 좋아. 나도 이제 진짜 4300클럭 오너가 되는 건가? 오케이 이제 여기에 LS720을 달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CLC360은 중앙 부분을 눌러주고 있는 모양인데 LS720 같은 경우는 네모난 모양을 전체적으로 다 눌러주고 있는 모양이네요. 오케이, 그대로. 예스! 아 맞다. 그리고 이거 테스트 벤치가 뒷면에 구멍에 홀이 작아서 이 쿨러 가이드가 안 빠져요. 쿨러 가이드 빼려면은 이거 메인보드를 분리해야 되네요. 쿨러 가이드 확보. 여기에다가
1300클럭만 먹일 수 있다면. 파워 온. 그쵸. 96도라. 에브가 CLC-360보다 뭐 1도 정도 높긴 하지만 뭐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지. 넘어갈 수 있어. 과연 메인 컴퓨터 자리를 옮겨서도 4300클럭이 먹느냐인데. 후. 피그 알리온 효과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아! 아! 됐다.